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드디어 OPMF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OPMF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스테빌리티 컴펜세이션, 플로우 레이트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느라고 고생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OPMF를 실제로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OPMF를 CMOS를 이용해 저희가 설계를 할 텐데, OPMF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저희가 OPMF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든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텔레스코픽, 폴리드, 스테이지, 그리고 게임 부스팅, OPMF가 있죠. 이런 OPMF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OPMF 구조를 제안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케매틱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스케매틱을 만들고 트랜지스터와 인터코넥션들을 이제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구되는 성능이 만족되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칼큘레이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만약에 스페스픽이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새롭거나 변형된 구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커런트를 선택을 하고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디자인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DC 커런트를 결정하고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theoretical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이는 어떻게 되고 과정에 따라서 핸드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증을 하고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나의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능은 이제 회로를 설계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피지컬한 임플리멘테이션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레이아웃을 하고, 그리고 플로우 플랜을 짠 다음에 인터커넥션을 하기 위한 그리고 핀은 어디에 위치하고 파워 서플라이 버스와 그라운드 버스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컨셉을 짠 다음에 플로우 플래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하고 인터커넥션 등을 다 연결을 하고 저희가 피지컬 페레스틱 등을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실제 트랜지스터를 구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 드레인, 소스를 이와 같이 연결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레이아웃을 실제로 하게 되면 폴리를 이용해서 게이트가 있고 이 사이에 드레인과 소스가 연결이 되어 있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드레인은 한쪽에서 이와 같이 뽑고 게이트는 또 한쪽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뽑을 수가 있죠. 그때 저희가 메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메탈은
뭐 M1에서 M 예를 들어서 6층의 메탈을 사용하면 M6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게이트는 뭐 M1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드레인은 M2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소스 같은 경우는 M3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이드 뷰로 보게 되면 게이트는 이제 M1에서 이와 같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M2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고 소스는 M3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겠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지컬하게 연결을 하고 나면 선과 선들 사이에서 캐피탄스들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하고 또 라인을 그리면 저항값도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레이아웃을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하고 난 다음에 선들을 다 연결을 하고 이러한 선들, 커넥션이나 피팅라인 이런 선들에 의한 저희가 물리적인 페레스틱들과 시의 값을 고려를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이제 저희가 회로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스케매틱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레이아웃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페레스틱 익스트랙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다시 문제가 있다, 성능이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컬럼즈나 트렌치도 사이즈 단계부터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성능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런데도 성능이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번 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구조를 바꾸는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구조가 결정이 되고 성능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칩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칩을 제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TSMC 같은 회사가 있죠. 혹은 삼성이 같은 회사가 있죠. 오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칩을 제작을 하면 칩의 데이터를 넘기는 거를 이제 테이프 아웃이라고 합니다. 테이프 아웃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테이프 모양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아직까지 테이프 아웃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TSMC나 삼성 등에 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칩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짧게는 1.5개월, 길게는 6개월 후에 제작된 칩을 받아볼 수 있죠. 제작된 칩을 받아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잘 만족이 됐는지,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지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칩도 저희가 CMOS 칩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PCB나 테스트 보드 위에 다음과 같이 칩을 놓고 웨어 본딩이나 플립칩 등을 해서 이 칩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OPMF의 디자인이 완성됐다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OPMF들은 저희가 원하는 센서에 응용을 할수 있도록 이 OPMF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센서의 타겟에 맞게 이 OPMF를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는 다시 이 OPMF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구성되는 하나의 회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더리 컨디션과 이제 OPMF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TSMC나 삼성의 공정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특정 공정을 선택을 할 겁니다. 뭐 최근에는 뭐 10나노 공정 혹은 뭐 7나노 공정 이런 공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혹은 이제 뭐 이런 스테이트아트 공정이 필요 없다고 하면 0.35 마이크로미터의 공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90나노미터, 65나노미터, 40나노, 8나노 이런 공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정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0.18 마이크로미터의 공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공정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퍼포츠냐, 로우 파워 0으로 할 것이냐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 공정을 선택을 하면 저희가 스레숄드 볼테이지, 모빌리티,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정을 선택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서플라이 커런트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동작 온도나 레인지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저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들은 특정 설계 타겟의 환경이나 이제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 공정에서 제공하는 스펙에 따라서 이제 PDK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OPMF를 디자인할 때 리콰이어먼트는 OPMF는 게인이 얼마가 될 것인가, 밴드위츠는 얼마가 되고, 셀링 타임은 얼마나 돼야 하나, 그리고 슬로레이스는 얼마가 돼야 되고,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나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시오, 파워 서플라이 리젝션 레이시오나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의 범위 혹은 크기, 그리고 아웃풋 레지스턴스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 오프셋이나 노이즈나 레이아웃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사항을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스펙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스펙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구조, 어떤 토폴로지를 사용할지, 어떤 스트럭처를 사용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이제 만약에 모디피케이션을 했는데 아, 이 정도 스펙은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탑 디자이너는 전체 시스템을 관장을 합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전체 센서 시스템에서 어떤 사람들은 센서 자체에 대한 스펙이 있고, 그러면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에 대한 스펙이 있을 거고,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를 받는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나 디지털 단에서 스펙이 각각 그러면 탑 엔지니어는 각각의 센서나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나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에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각각 스펙을 조정을 하면서 내가 이 스펙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스펙이다 라고 하면 이 앞단과 뒷단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스펙은 맞춰줄 수 있는지 조정 가능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스펙이 수정이 되면 다시 설계를 하고 어널리시스를 하고 모디피케이션 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되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한 번에 설계를 완성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그래서 여러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OPM풀을 디자인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가장 좋은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 어떤 구조가 좋은지 알수 없겠죠. 그래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토폴로지를 선택해야 될지 이제 모를 텐데, 이 토폴로지를 선택을 하려면 어떤 토폴로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각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토폴로지는 우리의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그래서 어떤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어떤 이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요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선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는 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새로운 구조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험이 쌓인 다음에 새로운 구조를 연구해보자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타입의 컴펜세이션이 필요한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리콰이어먼트와 로드와 스테빌리티 리콰이어먼트를 고려를 해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만족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밀러 컴펜세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셀프 컴펜세이티드 어프로치를 이제 공부할 수 우리가 지금 밀러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공부만 했고 셀프 컴펜세이션 어프로치는 다음에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DC 커런트를 이제 첫 번째로 디자인을 하고 디바이스 사이즈와 DC 커런트에 대한 것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적당한 DC와 AC 트랜지언트 퍼포먼스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핸드 칼큘레이션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의 이퀘이션을 결정한 다음에 핸드 칼큘레이션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핸드 칼큘레이션을 할 때는 저희가 컴펜세이션의 컴포넌트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컴펜세이션의 컴포넌트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제 핸드 칼큘레이션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만약에 핸드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서킷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 칼큘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고려해서 핸드 칼큘레이션을 할 수는 없고 어프락시메이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핸드 칼큘레이션과 서킷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사한 성능을 보여야 되겠죠. 만약에 유사하지 않은 성능이 보인다고 하면 아마도 뭔가 오차가 좀 이제 설계에 오차가 존재하는 거는 이제 핸드 칼큘레이션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퍼스트 컷으로서 핸드 칼큘레이션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적당한 디자인을 하기 위한 핸드 칼큘레이션을 이용해서 칼큘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시피케이션이 만족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더 확실하게 칼큘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칼큘레이션을 하면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칼큘레이션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OPMF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OPMF의 설계는 저희가 2스테이지 OPMF를 설계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밀러 컴필레이션을 이용한 2스테이지 OPMF에 대해서 설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이고 액티브 로드를 포함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밀러 컴필레이션을 이용해서 밀러 컴필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회로의 스테빌리티의 특성을 만족시켜 줄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투 스테이지 OPMF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캐패시터는 다음과 같이 CC의 캐패시터는 밀러 컴펜세이션의 캐패시터, CM의 캐패시터는 여기 있죠. 미러풀의 약자를 따서 저희가 CM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CI의 캐패시터는 C1의 캐패시터. 캐패시터는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에 따른 아웃풋 캐패시터.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의 아웃풋 캐패시터를 CI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C2의 캐패시터는 저희가 세컨 스테이지의 아웃풋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캐패시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정의를 했고, 이 C1과 C2의 캐패시터는 뭐 CL의 캐패시터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OPMF의 가정을 할 겁니다. 우선은 GM3가 GDS3 혹은 GDS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GDS의 값은 GDS는 이제 RDS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컨덕턴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스몰 시그널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RDS는 GDS분의 1의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DS라는 용어와 RDS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RDS는 뭐 R0의 값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같은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M분의 GM3의 값은 CM분의 GM3의 값은 저희가 GM3가 GDS3와 GDS1보다 2를 더한 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R01과 R02 정렬한 것분의 역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컨덕터 타입으로 이제 컨덕터 형태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 값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러 폴이죠. 미러폴입니다. 미러폴이
개인 밴드위스의 값보다 상당히 크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러폴은 무시하고 처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미러폴은 무시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 형태를 무시를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형태를 무시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좀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좀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V인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계산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진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스몰 시그널 이퀴발런트 서킷을 앞에서 저희가 스몰 시그널 이퀴발런트 서킷을 좀더 간단하게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했었죠. 두 가지 가정을 한 다음에 스몰 시그널 이퀴발런트 서킷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이 스몰 시그널 이퀴발런트 서킷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폴, 두 번째 폴과 세 번째 폴의 주파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폴의 주파수를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아마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할수 있죠. 꼬마수스의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PM풀을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미터들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챕터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서킷 3죠. 인터페이스 3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고 유도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실제 OPM풀을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절차, 설계 방법,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